교사가 된줄 알았어요. 근데 편지를 열고 죄송. 트라잉이라는 친구는 미얀마에 살고 있는 친구고요. 이름은 이제 완지쿠 페리스라는 아이인데 16살이 된 소녀예요. 이름은 닐루파 아미노바.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11살로 기억해요.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사업적으로나 힘들 때 내 마음을 좀 붙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런 게 아닐까. 제가 편지에다가 나는 이제 후원자가 아니라 언니이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표현을 적어서 보냈더니 언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싶다 하고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미얀마 요리 한번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닭 튀긴 거 치킨 좋아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와, 똑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어린 그런 마음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가족들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엄청 많이 표현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. 이제 제가 도와주는 걸 보고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가 너무 신기하고 되게 보람이 엄청 됐어요.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원했던 게 교사였었기 때문에 교사가 된 줄 알았어요. 근데 편지를 열고 죄송. 의대를 갔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제가 해준 거에 비해서 너무 잘 자라줬기 때문에 닐루파한테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또 새로운 아동과 새로운 인연을 맺으셨다고 들었어요. 네. 떠나보내는 것도 되게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또 새로운 얘기를 제가 얻었다는 것 또 얘를 잘 길러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. 회원님께 결연 후원이란 어떤 의미인지? 그냥 해외에 같이 클 수 있는 친구랑 찾아서 같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죠. 후원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는 시간 것 같아요. 우리가 나눈다는 얘기를 참 많이 쉽게 하지 않습니까? 결연이나 후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고 생명 나눔이지 않을까. 아이들은 정말 다르잖아요. 끝없이 펼쳐가야 되는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. 그걸 지원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생명 나눔이지 않을까.